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잠깐만. 태민이가 없어졌잖아.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죄송해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차를 좀 대고 오느냐고. 좀 늦었어요. 왔어야죠. 대기실 이쪽이고요. 우리 가수 태민님의 대기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4시 40분부터 리허설이에요. 준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리허설을 할게요. 이제 나 뭐 해야 되지? 충전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. 충전하고 있어요.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무슨 생각하세요? 슬리퍼 참 귀엽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. 일일 매니저를 해보면서 느낀 점 있네.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사실 뭐 할 게 없어요. 매니저의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. 아, 어렵지 않다. 운전만 좀 하면 된다. 매니저요. 이제 공연 도중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좀 준비하려고 뚜껑에 빨대를 꽂을 수 있게 구멍을 좀 뚫을 거예요. 우와, 진짜 짱이다. 우와. 우와, 짱이잖아. 우와, 이런 게 있다니. 우와. 우리 옛날에는 칼로 뚫어가지고 십자 해가지고 막 넣고 했는데. 이게 한계가 있네. 아, 나. 그걸 힘으로 쑤셔넣고 있는 거야. 쑤셔넣다뇨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어, 얘 들어갈 것 같아. 아, 잠깐, 콩을 먼저 열고 해야겠죠? 어, 안 열고 했어요, 저는. 나의 너를 그려내 잊혀졌던 메모리 조각 같은 눈물이 되감아지길 바래. 리허설 가야 돼 갖고 이게 선이 꼬이면 또 짜증 나 갖고